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박경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데드크로스냐 골든크로스냐로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하락세인데 그런데 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40%를 넘지는 못해요. 일종의 박스권 안에 갇힌 그런 모양새인데 그래서 데드크로스냐 골든크로스냐 논란이 있는 거죠. 예. 먼저 어제 나온 4개의 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32.3%에서 35.8%를 윤석열 후보는 25.2%에서 31.4% 사이에 있습니다. 충분히 지지율이 역전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후보의 지지율은 30%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 40%라는 수치 어떤 의미입니까? 네, 김영삼 정부부터 살펴보면 역대 당선자들의 득표율은 모두 40%를 넘습니다. 물론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무응답층도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40%를 넘지 못하면 당선권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도 역전에 대한 확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과 이 후보 모두 현 상황을 이 후보가 잘해서 생긴 골든크로스라기보다는 윤 후보가 못해서 지지율이 역전된 데드크로스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는 골든크로스라기보다는 데드크로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게 민주당 분석대로 데드크로스라면 그러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든지 잘만 하면 재역전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네, 말씀처럼 위기감을 느낀 윤 후보가 당내 분란을 정리한 뒤에 이슈를 정면 돌파하는 이른바 윤석열 다음을 회복한다면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언제든 상승세를 탈 수 있다는 우려도 여권에서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정권교체 여론을 누그러뜨리고 지지율을 40%까지 끌어올리는 전략이 필수겠어요. 예, 민주당은 최근 이낙연 전 대표의 등판,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등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전략으로 박스권 탈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제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승리, 대통령 선거의 승리, 그리고 한국 사회의 대개혁을 위해서 양당의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이 후보도 말 바꾸기 논란까지 감수하며 그동안 내놓았던 공약들을 수정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신년 초에는 그럼 어떤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신년 기자회견과 경제 공약 발표를 통해서 유능하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앞서 호평을 들은 3프로 TV 출연 등 이 후보의 합리적인 면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도 있습니다. 야, 굉장히 생각보다 합리적이다. 이런 인식들이 확산되면서.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데드크로스냐 골든크로스냐의 느낌표는 이 진누르는 정권교체론으로 하겠습니다. 이 후보가 박스권에 갇혀있는 데는 아직은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만들어내는 정권교체론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교체론이 아직은 대선 정국을 짓누르고 있고 이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몸통 의혹과 사생활 논란 등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털어내야지만이 데드크로스를 골든크로스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로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하여튼 여러모로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이 말은 사실 이준석 대표가 유튜브에서 대선 필승법이라면서 한 말입니다. 영상부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좀 많이 있으면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 대선 필승법이라기보다는 좀 윤 후보를 조롱하는 듯이 들리네요. 사실 보신 부분은 예고편이다 보니까 좀 표현이 센 것들 위주로 나온 건데요. 선대위의 일부 영입 인사로 인해 생긴 논란과 윤 후보의 말 실수 등이 문제라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면 표가 떨어지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게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당 대표가 상대 당의 후보를가 아니라 자당 후보를 비판하는 모습이 좀 낯설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대표는 특히 선대위 구성을 두고는 해체론까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메모는 틀렸고 이거 타고 다니면 큰일 나고요. 이제 제 생각에 뭐 말을 새로 꼽아오든지 아니면 뭐 개썰매 끌고 오든지 다른 걸 타고 다녀야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왜 이렇게까지 날을 세우는 겁니까? 예, 선대위 인사들은 이 대표가 당대표로서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과도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런 상황인데 당은 분위기가 어떤가요? 사실 오늘 현충원에서 윤 후보와 이 대표가 조우하긴 했는데 냉랭했던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선대위 복귀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는 게 중론인데요. 일단 초선들이 대표직 사퇴까지 거론한 마당이고 중진들 사이에서도 사퇴 요구에 동참하자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 다른 얘기긴 한데요. 유튜브에서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이 이제 불거졌잖아요. 예.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까? 이 대표가 사실무근이라면서 해당 유튜브를 고발한 상황인데 예고했던 추가 근거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배후에 윤 핵관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를 민주당이 보호하는 어색한 장면까지 연출될 정도로 현재 대선판에서 이준석 변수는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윤석열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의 느낌표는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로 하겠습니다. 예, 그 유명한 오징어 게임 그 드라마에 나온 대사죠. 예, 이 대표는 윤 후보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조언했는데요. 그런데 이 후보의 말 한마디에 당내 분란이 부각되면서 윤 후보의 지지율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후보뿐만 아니라 이 대표가 가만히 있는 것도 선거 승리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박경준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